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이제 종목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맞는 종목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해드리고요.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갑니다.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하신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잠시 안내해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있는데요.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창에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짚어봅니다. 코스피가 2126.53포인트 상승폭이 거의 뭐 다 빠진 상황입니다. 굉장히 둔화되어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보시면 장 초반보다 그래도 장 중반에 정오경이 한 2133포인트 때까지 찍고 올라가면서 오늘 시장 괜찮나 싶었는데 그대로 지금 윗골을 달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126, 5, 7 요 정도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수급조치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만 삽니다. 1377억 원 기관만 사고 개인 외국인 팔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에서는 투신이 아직도 마이너스 2억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금융투자 연기금 사는데 연기금이 무려 1153억 원이나 순매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입니다. 718.03포인트, 4.61포인트 하락합니다. 낙폭이 전 시간대와 비슷하네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코스닥 보시면 장중에 뭐 72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렇다 할 반등 없이 그대로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수급 주체가 좀 변동이 생겼나 볼 텐데 큰 변동은 없고 개인만 매수합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임에도 나오고 있고 기관 가운데에서는 투신 쪽에서 주로 팔고 금융투자와 연기금은 정말 소폭이네요. 12억 원, 1억 원씩 매수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57원 20전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결국엔 1160원도 오늘 깨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이어갑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에 이성웅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시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마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 뭐 오늘 시장도 지난주의 시장과 초와 좀 비슷한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지난주 같은 경우도 FOMC 회의 전에 어떤 관망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도 G20 정상회담 전에 시장에 대한 그 약간의 좀 약간 그 관망 그리고 지켜보자 하는 자세가 크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그래도 지켜봐야겠지만은 뭐 강보합세로 마감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거의 뭐 보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업종별로 봤을 때는 뭐 증권, 건설, 운송장비, 기계 업종의 상승세가 나타나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특징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남북 경협주들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공개하면서 만족감의 표시를 했다라는 이유 나와주면서. 아시아 종료, 좋은 사람들 신원, 인디에프 같은 남북 경협주의 상승세가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붉은 수돗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관관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뭐 동양철관, 한국주철관, 뭐 자연과 환경 같은 이 관관주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세 보여주는 게 눈에 띄게 나타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붉은 수돗물 관련 주들도 오늘 연이어 상승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장 마감까지 그렇다면 저희가 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있습니까? 네, 말씀드릴 종목은 넷마블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7개 대제라는 신작 발표와 함께 지난주까지 상승세를 주로 좋게 이어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BTS 월드에 대한 출시된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좀 상승 여력을 다시 이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26일이죠. 내일모레 BTS 월드 글로벌 출시가 앞두고 있는데 우선 뭐 유저 수도 약 250만 명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고 유저당 매출 평균도 2만 5천 원을 가정하면은 이 BTS 월드의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일매출이 21억 정도가 지금 추정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BTS 월드의 글로벌 흥행을 예상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은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에 여성 유저를 타겟팅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런 점은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7월에 요기치 메달 우주와 3분기 불소 레볼루션 일본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넷마블의 어떤 신작 게임과 이 BTS 월드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매수가는 12만 9천 원, 목표는 14만 원, 신축가는 11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는 넷마블에 대해서 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J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장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가람 전문위원,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힘차게 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위원님부터 갈까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GNC 에너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GNC 에너지는 디젤 엔진 발전 사업, 그러니까 이제 비상 발전기를 주력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고요. 신성장 동력으로는 바이오가스와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지열 냉난방 시스템과 연료 전지 사업까지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도시바 메모리의 이제 요카이치 공장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을 했는데요. 요카이치 공장은 도시바 메모리의 낸드 플래시 생산 거점으로서 세계 낸드 플래시의 40%를 생산하고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정전이 발생됐다라고 하면서 이런 비상발전기의 주력 사업을 하고 있는 GNC 에너지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정전 사태뿐만 아니라 화재나 태풍 등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앞으로도 많이 나타날 수 있겠고 전력 공급을 대체하는 이 예비 전원 장치의 중요성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태풍이나 화재 등으로 전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력 공급을 대체하는 예비 전원 공급 장치를 이제 GNC 에너지가 만들고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국내에서 비상 또는 상용 발전기 시장에서 점유율을 25% 정도를 이제 점유하고 있는 이제 뭐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이 되면은 이제 장마철도 오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태풍이 오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전력 공급으로 대체를 하는 예비 전원 장치의 필요성이 또한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또 연내 자회사가 이제 그 지웨넌 에너지라고 있는데 이 회사 또한 올해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할 것으로 현재 회사에서는 목표를 잡고 예정일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에 따른 또 이슈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겠고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돼도 올해의 실적이 매출액이 이제 뭐 1,570억 원이라고 해서 이제 연결 기준으로 24.5% 증가가 전망되고 있고 영업이익 동안 연결 기준 47.2%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바의 정전 사태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AD 칩스가 되겠습니다. AD 칩스는 반도체 설계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판매를 하는 업체가 되겠는데요. 인텔이 이제 삼성전자한테 파운드리에 대한 차세대 제품을 생산이 위탁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를 설계를 하는 업종 군인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또 이 에디칩스는 국내 이제 삼성 파운드리의 이제 사업 파트너로서도 이제 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시스템 온칩과 특정 용도 표준형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업체로서 이제 그 CPU IP가 이제 삼성전자 시스템 LSI 파운드리 서비스 목록에도 현재 이 에디칩스가 추가가 되어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5G 모뎀 지원하는 모뎀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통합한 이제 모바일 시스템 온칩인 SoC 출시에 본격 나선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뭐 EISC 이제 MCU 코어 IP 라이센싱과 또 그 사업과 더불어서 ASSP 사업에 대한 개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SoC와 이제 그 특정 용도 표준형 반도체 분야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또 하나가 또 뭐 매출 나오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는 냉장고에 대한 제조와 판매를 또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또 관련되어 있는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봤을 때 목표가는 2,500원, 손절가는 2,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령제약입니다. 뭐 보령제약 이제 좀 나이 드시고 많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종로에 가시게 되면은 간판이 굉장히 크게 광고가 되어 있어서 누구나 이제 아시는 제약회사가 되실 텐데요. 이 보령제약은 의약품 사업을 영위하는 제약 전문 업체로서 주요 브랜드로는 개포스가 굉장히 유명하게 있고 그다음에 카나브하고 용각산, 최근에는 듀카프정이라는 게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이 카나브 패밀리가 굉장히 좀 성장세가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이익률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 또 듀카브가 굉장한 고성장을 하면서 올해의 실적의 개선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듀카브에 대한 고성장이 힘입어서 이 카나브 패밀리의 연 매출이 전년 대비했을 때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올해의 보령제약 또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4,900억 대와 330억 대로 증가를 해서 전년 대비 7.7%와 34%의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도 되고 있고 자회사가 이제 바이젠셀이라고 있는데 이 바이젠셀이 지금 IPO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르기 때문에 또 보유 지분에 대한 가치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복합제에 대한 고성장과 자회사의 지분 가치에 대한 증대를 예상으로 봤을 때 좀 상당한 주가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1,5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SFA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SFA는 다들 뭐 잘 아시는 종목이 될 수도 있겠는데 자동화 설비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 기기를 제조 장비하고 물류 시스템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또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고요. 오늘 나온 이슈를 보더라도 하반기에 중국발 수주 급증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나타나기도 했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퀀텀다 그러니까 그 QD OLED에 투자를 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꼽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SFA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스마트 팩토리가 굉장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의 신규 수주가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봤을 때 목표가는 47,000원, 손절가는 38,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 신성 ENG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성 ENG는 태양광 사업하고 클린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태양광 사업 부분에서는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하고 또 직접 태양광 발전 시스템 그리고 ESS를 설치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클린룸 사업 부분에서는 반도체와 이제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소재와 제품 등의 제조 공간의 공기 청정도를 제어하는 장비를 생산하고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에 이제 뭐 계시는 분들한테 여쭤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큰 기업들에서 반도체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공기 이제 클린룸은 들어가게 되는데, 이 클린룸을 설치한 곳을 보게 되면은 신성 ENG에서 만든 클린룸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겠지만은 반도체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클린룸을 만드는 신성 ENG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 나온 언론을 보게 되면 KT가 이제 그 삼성 SDS하고 이 신성 ENG를 통해서 5G 스마트 팩토리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다라고도 밝힌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회사는 기업 전용 5G 네트워크와 산업용 사물 인터넷 IoT 플랫폼을 활용해서 스마트 팩토리 IoT 제품을 하나로 연결해서 이걸 제어하고 쉽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5G 스마트 팩토리 서비스를 개발을 할 예정이라고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부터 이제 제로 에너지가 이제 건축이 단계적으로 의무화에 들어갑니다. 이 제로 에너지 건축이라는 거는 단열하고 공기 유출 차단 성능을 강화해서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건데, 이 태양광과 같이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에너지를 줄이는 건축물을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서 태양광 쪽에서 굉장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 신성 ENG는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차트의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ENG의 차트가 되겠는데요. 요 부분이 굵은 파란선이 241선 장기 이동평균선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뭐 클린룸이다 보니까 미세먼지 관련으로 엮여서 상승세가 나타날 뻔했었는데, 3월달 말에는 240일 이동평균선에 저항을 맞고 다시 한 번 더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지금 1100원대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면서 이번에는 240일 이동평균선도 돌파를 해냈고, 3월 달에 고점 부근에서 굉장히 좋은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바닥권을 탈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놓고 봤을 때 목표가는 이전에 지지대였었던 1500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겠는데, 안정적으로 목표가는 1450원을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2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NC 에너지부터 신성 ENG까지 다섯 종목 들어봤습니다. 이제 박정식 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들어가 볼까요? 자, 인지 컨트롤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차 넥소에 멀티밸브를 공급하면서 수소 전기차 내 모터 온도 제어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수소에도 엮이고 전기에도 엮이는 그런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또 생산 공장이 개성공단 내에 또 놓여져 있어서 대북 관련 주로도 살짝 엮인 그런 종목이 인지 컨트롤스고, 자산가치 대비 상당히 극단적 저평가죠. 순자산가치 1900억짜리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998억으로 상당히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고, 2018년에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면서 현재의 실적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소 컨퍼런스 및 수소 엑스포 이슈로 부각받을 줄 알았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네요. 근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정도에 또 자율주행 또 관련 이슈가 또 있다 보니까 자동차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오니 한번 시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끌고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가 8,200원 그대로 유지해 보시고, 그리고 손절 라인은 제가 6,300원 정해드렸는데 손절 라인 6,400원으로 좀 올려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400원 손절 라인. 자, 그리고 한국 프렌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프렌즈도 제가 이제 언급드렸던 가격권이 이때였죠. 이때 대략 5월 말 정도에 한 600원대에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벌써 한 2,400원 우리 목표가 근접하게 터치하고 지금 살짝 옆으로 이제 횡보권에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종목도 상당히 이제 저평가된 자동차 단조 부품을 생산하고 또 선박 엔진 재관물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라서 범현대가에 속하고 그리고 현대기아차 성장에 따라 동반 성장이 가능한 그런 자동차 부품주이기 때문에
이미 자산가치 대비 극단적으로 저평가돼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624억인데 이 회사의 순자산가치는 2093억으로 상당히 저평가라서 중장기적으로 현재 제가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손절가 1600원 제시해 드렸는데 역시 손절가 터치하지 않고 그대로 상승력이 잘 나오고 있어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대로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홀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나는 이 종목 비중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내려오면 담으시는데 그 자리는 1720원짜리입니다. 1720원짜리. 아, 나는 좀 기술적으로 짧게 가격 대응하고 싶다. 그러면은 1990원 정도 자리에서 가격 대응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탈되면 빠르게 도망쳤다가 밑에서 다시 공략하는 그런 전략으로 하시는 게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평단을 만드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새로운 종목입니다. KC코트렐. 제가 바꿨습니다. 자, KC코트렐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 방지 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주로 이제 발전소 및 공장 등 대형 집진기를 생산 판매 중이며 중소형 규모 관련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 시행이 7월 1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 관련 섹터에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서울시는 이 10대 그물망 대책을 시행할 예정인데, 일단은 오염 저감, 한마디로 저공해 차량을 보급을 통한 오염 저감, 그리고 가정용 및 상업용 건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관리, 이런 것들 좀 시설 이용 관리적인 측면으로 좀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니 KC코트렐도 일정 부분 그 이슈에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KC코트렐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와서 자기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국면은 아닙니다. 지금 순자산가치가 784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871억으로 살짝 올라와 있는 국면인데, 그래도 거의 뭐 자산가치 정도 수준이다 보니 적정 주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일단 가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목표가는 7,620원으로 좀 짧게 한번 보고, 손절가는 더 짧게 6,520원으로 한번 보시면서 현재 국면에서 분할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은 대원광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광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던 가격권이 4,600원대였는데 지금 뭐 그 가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쉽사리 빠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차량 및 산업용 스프링 그리고 차량용 시트 등 자동차 관련 부품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 현대자동차와 수소차 부품 엔드플레이트를 공동 개발해 납품 중에 있어서 수소차 관련 주 섹터에도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소 정책 이슈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매집을 해 나아간다면 정말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4,600원에서 4,400원 사이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집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4,400원이 깨진다면 손절 관점으로 잠깐 자금 회수했다가 밑에서 재공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수가이자 손절 라인이 4,400원, 그리고 목표가는 5,700원 그대로 유지하고, 이 종목 또한 현재 순자산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대략 4,655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잘 형성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이 2,800억이어서 순자산가치 대비 거의 절반, 반토막 정도 돼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노릴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이제 세코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코닉스도 우리 목표가는 이미 터치했습니다. 8,200원이 목표가였는데 지금 목표가를 언제 터치했느냐? 자, 6월 12일날 한번 터치하고 6월 20일에 터치하고 6월 21일에 터치하고, 우리 이제 매도의 기회를 많이 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계속 요
세코닉스 관련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은 일단 매도하시고 내려오면은 재매수 관점이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재매수 관점은 어디냐? 자, 7,330원이 재매수 관점이라서 일단 매도하신 분들은 지켜보시면서 조금 관망의 자세로 지켜보시다가 좀 빠져주면 7,300원 내지는 7,330원 정도에서 대놓고 다시 또 재접근을 하신다면 기술적으로 또 단기 수익이 창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초정밀 카메라 렌즈 전문 업체라서 삼성전자 기어 VR의 렌즈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어서 5G, 가상현실, VR 이런 쪽으로도 좀 엮여있는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세코닉스는 지속적으로 이제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차량용 카메라 렌즈 쪽에서도 또 엮여있어서 자율주행 섹터에도 좀 엮여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잘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또한 순자산 가치 대비 1294억이 순자산 가치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960억으로 자산 가치 대비 되게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재공략하는 관점, 그 가격이 얼마냐? 7,330원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세코닉스까지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금 속보가 하나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고민정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조금 전에 밝혀온 상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공식 방한 일정을 밝혔습니다. 1박 2일 동안의 방한이고요. 3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상황입니다.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현재 정상회담이 잡혀 있고요. 정상회담의 날짜는 정확하게 방한은 1박 2일,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라고 속보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예, 좋은 소식과 함께 지금 시간이 한 25분 정도 남아있는데 단기 접근 종목부터 해서 또 하나하나 저희 할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전문위원은 키이스트 말씀해 주신 바가 있었죠. 네, 그렇죠. 예. 키이스트를 말씀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좀 시간이 얼마 안 지난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흐름세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이후로 지금 0% 그냥 보합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오늘 사실 시장이 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 다른 분들 보시면은 윗꼬리가 달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침에 상승이 크게 나왔다가 빠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던 반면에 이 키이스트는 아침에 장 초반 하락세가 조금 나올 뻔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보합권으로 다시 올라온 모습입니다. 이 키이스트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대주주가 SM이기 때문에 SM 쪽에서도 맘잡고 이 주가를 올리기 시작하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7월 1일 날 이제 김수현 배우가 제대를 하기 때문에 그 김수현 배우에 따른 수혜를 분명히 전 받을 것이다 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목표가 4,000원 그대로 유지하겠고 손절 거도 3,200원을 짧게 보시면서 굉장히 좀 크게 한번 가지고 봐도 좀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함이 없기 때문에 기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좀 괜찮습니까? 네, 오늘은 ADX를 말씀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줬는데요. 그중에서도 ADX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DX는 차트를 한 가지 좀 같이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초부터 바닥에서 올라온 다음에 3월달과 4월달에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나타났다가 그 이후로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량이 줄면서 차트 또한 캔들이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장기 이동평균선이 240일 이동평균선에서 굉장한 좋은 지지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반등이 나타났다가 다시 한 번 더 하락이 나타나고 그 이후로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윗꼬리가
짧게 있습니다. 요 꼬리를 지금 잡으러 가려고 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겠고, 또 다른 장기 이동 평균선이 이제 뭐 480일선도 있겠는데, 지금 현재 480일선은 굉장히 좋게 지지대로서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 중간에 하락세가 나타날 뻔 했었는데, 역시나 이 위치에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또 지금 반도체 쪽으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는 이번 주에 마이크론 쪽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컨퍼런스 코드 할 거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얘기도 할 텐데, 마이크론이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JP모건의 목표 주가를 하향한 모습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점은, 이제는 모두가 마이크론인 주가가 이제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는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그다음 개선 사항이 나타나거나 컨퍼런스 콜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멘트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반도체주들은 바닥에서 굉장히 큰 반등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 에이드치스도 그에 따른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적으로 이번 주 놓고 봤을 때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0원은 단기 목표가로 잡지만 사실 2,500원은 좀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500원을 말씀드리겠고, 손절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원, 이 아래 나와 있었던 장대 양봉의 시작 지점인 2,000원을 손절을 잡고 대응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도 한번 뭐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D 칩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박정식 전문위원 여쭤볼 텐데, 코리아 FT 추천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안타깝게도 금요일날 손절됐습니다. 손절 처리됐습니까? 3,100원. 네, 손절 처리되고 지금 한 7%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어서, 예. 빠듯하게 대응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렇게 크게 손해를 안 보셨을 듯하고, 만약에 대응을 못 하셨다면 조금 물려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코리아 FT 지금 현재 가격에서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조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 내려올 수 있는 자리는 대략 2,680원 정도 자리. 그래서 기술적으로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2,680원, 70원 정도 자리에서 체결시켜서 평단에 빠져나오는, 대략 평단이 똑같은 비중으로 들어간다면 대략 2,850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2,800원 정도. 그래서 2,670원에 대놓고 체결시켜서 2,800원에서 20원 정도에 빠져나오는 그러한 매매를 하신다면 크게 또 무리 없이 지금 물리신 분들도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코리아 FT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좀 마늘을 해볼까요? 오늘은 KC 코트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KC 코트렐 같은 경우 아까 언급드린 대로 이슈가 7월 1일에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 시행으로 미세먼지 관련 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KC 코트렐도 그 관련 미세먼지 관련 주에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 상승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 좀 강력하게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제가 좀 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6,520원, 그리고 지금 6,720원 이하로 분할 접근, 그냥 확 들어가지 마시고 분할로 평단을 만들어서 접근을 하시면 좋아 보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공장 또 대형 집진기 그리고 건물 쪽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관련 수혜주로, 만약에 수혜주들이 이 관련 미세먼지주들이 움직여만 준다면 이제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서 KC 코트레를 목표가 7,620원, 손절가 6,520원으로 제시해드립니다. 네. 속보가 하나가 더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은 정상회담 그 발표에 이어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한미 정상 간의 30일 회담이 이루어진다 말씀드렸는데, 비핵화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대북주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분봉상으로 움직임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종목을 지금 포착하기는 쉽지가 않아 보이고요. 일단은 뭐 이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또 다시금 저희가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시장의 특징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이가람 전문위원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오늘은 알서포트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서포트는 사실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난번에 5월 17일 날 금요일 날 출연해서 이날도 알서포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알서포트를 5월 17일 날 말씀드리면서
이때는 좀 신규 진입이 이제 가능하다. 이거 급등세 나타났지만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가 2,750원 부근이었는데 지금 4,750원까지 올라왔어요.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나타난 다음에 오늘 또한 또 이슈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글로벌 증시에 선호하고 있는 근무 혁신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체가 부각이 되면서 이 업체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고 또 하나가 SK텔레콤이 이제 선보인 이제 이 5G 스마트 오피스 모델과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그런 보도가 나타나면서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나타나나 싶었는데 점심 이후로 굉장한 차익 매물이 나타나면서 하락세로 지금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좀 장중 대응이 굉장히 어려웠었던 모습이다라는 게 이 알서포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만약에라도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래에서 가지고 계시면은 부담감이 없겠는데 오늘 만약에 뭐 4,250원 위에서 들어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고민이 크실 거예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지만 이 알서포트는 5G 관련 쪽으로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시세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도 보여지는 측면도 있고 아래로 더 내려오게 되면은 3,750원에서는 좀 지지대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바로 추가를 하기보다 만약이라도 지금 손실 보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면은 내려왔을 때 3,750원 부근에서는 비중 추가를 해서 단가 조절하시거나 만약에 이 알서포트를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잡기보다 역시 3,750원 라인까지는 기다렸다가 들어가신다고 하게 되면은 장기적인 관점보다 트레이딩의 관점으로서 좀 5% 정도의 수익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 5G 쪽이 최근 들어서 뭐 조정은 받고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측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쪽 뭐 업종들은 조정 시에 굉장히 좀 눈을 좀 크게 뜨고 잘 지켜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는 종목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알서포트를 좀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서포트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남겨주시면서 시장 상황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박 의원님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시던가요? 최근에 좀 국보가 상승력이 아주 강하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몇 배 오른 거예요, 이 종목? 그러니까 엄청 나왔습니다. 아, 원래는 이 종목이 튀기 예. 전에 벌써 이제 우리 팀에서 한 2,000원 정도 권에서 매수를 하자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미 이제 이 종목이 1,500원에 1,300원대에서 3,000원까지 상승력이 이미 나왔던 와, 종목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한 단계 좀 더 상승력이 나오는 건데 아, 그래서 이거는 여기 이 상황에서 물려 들어가면 아프다, 건들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근데 지금 이 회사를 제가 안 건드린 이유가 굉장히 적자고 그리고 순자산 가치가 지금 114억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1,051억을 달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일단 종합 물류 업체이고 예. 그리고 컨테이너 화물 운송 보관 하역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원래는 흥아해운의 계열사였어요. 근데 흥아해운이 이제 경영권 개선을 위해서 팔은 거죠. JS 2호 3호 투자 합작회사한테. 예. 근데 이번에 이 JS 2호 3호 투자 합작회사가 이번에 그 국보에 지금 대표로 앉히는 사람이 흥아해운의 창업주 3세를 대표로 지금 앉혔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윤성재 씨인데 창업주 동생의 손자예요. 근데 지금 이 창업주가 이미 이제 흥아해운과 국보 이런 이제 회사 계열 회사들 다 경영권이 물러났거든요. 예. 지금 이제 다른 사람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흥아해운을 찾아가려고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적대적 M&A 기대감이 살짝 또 네, 지금 올라왔고 거기에 조금 이제 발행 시장 쪽에 포인트가 하나 좀 있습니다. 전환 사채가 70억, 그러니까 전환 사채를 발행했는데 예. 전환가액이 2,223억이고 한국 채권 투자 자문회사 주식회사가 지금 현재 이 전환 사채를 이제 인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유상증자 50억 3자 배정을 했는데 발행가액이 1,278억으로 다나스 1호 투자 조합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런 상황으로 또 경기도 화성시의 장안면에 있는 93억의 부동산 자산도 매각을 하면서 자금 확보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금을 확보해서 흥아해운을 또 공격적으로 또 인수하려는 또 그런
가능성. 또 이 국보를 또 가뜩이나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일으키려는 어떤 그런 가능성.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맞물리면서 세력들이 좀 강력하게 그 이슈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거의 뭐 이제 개인들 물량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로지 지금 세력들 물량으로만 상승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종목이 또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고 따라잡는 분들이 있으신데, 여러분들이 따라잡는 순간 그때가 고점입니다. 그래서 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서운 얘기네요. 따라잡는 순간이 고점이다라는 부분. 아무튼 간에 뭐 국보에 대한 스토리, 그리고 결론은 지금 들어가지 말자라는 부분인 거예요.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면 위험 부담이 크다라고 또 정리가 됐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6008번님의 종목입니다. 대덕전자 들어와 있고요. 12,450원에 비중 25%. 이가람 위원님, 대덕전자가 12,450원. 이거 어떻습니까? 뭐 대덕전자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예, 최근 들어서 굉장히 상승세도 좋게 나타났었고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또 보고 있었던 종목 중이기도 한데, 일단 이거는 이제 인쇄 회로 기판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인쇄 회로 기판이 핸드폰하고 반도체에 들어가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대덕전자 역시도 5G 관련 쪽으로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난 종목이기도 한데, 일단 2분기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매출도 15.8%고 영업이익이 221%가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 이거는 하웨이 이슈에 따른 이제 그 수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이 5G 장비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아직 모든 중계기가 다 설치가 된 게 아니고 아직 절반가량밖에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매출이 더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충분한 더 상승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도 반영이 될 여력이 있다라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부근에서 뭐 손절을 한다거나 비중은 더 늘리기보다 일단은 비중 그대로 해서 보유는 하고 가시는데, 일단은 비중이 25%세요. 25%의 매수가가 12,450원. 지금 가격대로서의 저항대가 13,000원과 12,500원대의 고가권으로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전에 고가를 돌파했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 12,500원대에서의 고가대 저항이 있기 때문에 12,500원 위에서 12,500원과 13,000원 부근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비중 25% 중에 3분의 1 정도는 부분적으로 일단은 수익 시선을 보시고 난 다음에 13,0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14,000원과 15,000원까지도 도달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1,000원 단위로 분할로 수익을 챙겨 가시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 보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종목들은 한꺼번에 매도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매도 포인트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디가 머리인지 몰라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조정 끝자리에 개인분들이 이제 수익실현 다 해버리고 나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략을 짜기보다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은 수익을 챙기는 게 좋으니까 분할로서 3분할로 12,500원과 13,000원에서 한번 분할 수익 실현 보시고 13,000원 넘어가게 되면은 14,000원, 그 다음은 15,000원까지 분할로서 수익 매도 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할로 수익 매도를 보자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한국 화장품 들어와 있네요. 3143번님께서 12,600원에 비중 2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위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9년 3월 1분기부터 다시 또 흑자 기조로 돌아서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좀 다행인 상황인데, 현재 순자산 가치가 528억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1639억으로 시장이 상당히 많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대략 한 3배 넘게 부각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약세를 타면 많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시장의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매매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저는 또 차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기술적 포인트를 또 제공해 드릴 겁니다. 9,980원이 지지자리입니다. 여기 깨지면 추가적인 저점이 형성이 되는데 그 저점은 6,530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9,980원을 손절 라인으로 정하시고 이탈되면 손절하시고 이탈 안 되고 반등이 나오면 11,200원에 빠져나오십니다. 아시겠죠? 9,980원 이탈되지 않고 상승력 나오면 11,200원에 빠져나오시고 9,980원이 깨지면 전량 손절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대북 관련주 중에 뭐 한 종목이죠. 아난티 들어와 있고요. 0702번님께서 17,000원에 비중 10%. 어떻게 할까요, 아난티는? 뭐 아난티 오늘 굉장히 좋은 구도 반등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속보 나오기 이전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친서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줬는데 일단 아난티는 뭐 기업에 대한 내용을 보기보다 이거는 좀 기술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트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전에 있었던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오기 이전에 저항대였던 12,500원 라인이 있습니다. 이 12,500원 라인이 급등세 나타났고 이 부분에서 대량 블록딜 이후에 굉장히 큰 하락세가 나타났었는데 이 12,500원에 대한 지지는 또 굉장히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13,000원대에서 바닥을 형성을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들을 올라타고 다시 한 번 더 17,500원에서 저항을 맞고 빠졌는데 지금 13,000원, 12,500원대에는 지지대가 있지만 또 위로는 17,000원대에 저항대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17,500원이 단기 지지대 역할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탈되면서 지금 17,500원이 이제 하나의 저항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오늘 이런 속보가 나타나게 되고 굉장히 좋은 이제 북미 간의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은 아난티부터 엄청난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이었음에 불구하고 오늘은 5%의 상승밖에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대북주들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실하게 뭐 북한에 관련돼서 확실히 뭐 어떠한 재료가 확실한 재료가 아직은 나타난 게 없고 예상되는 재료들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지난번 하노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 시에 매수가인 17,000원은 도달이 될 것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로 오게 되면은 전량 매도를 일단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저가로서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잡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은 일단은 본절에서 나온 뒤에 다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나티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시각이 3시 26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 지수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126포인트대에서 움직입니다. 강보합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동시호가에서 약보합으로 지금 전환도 됐다가 다시 올라갔다 하는 모습들도 포착이 됩니다. 좀 불안불안한 모습들 종일 보여줬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흐름 보시면 장 초반부터 정오경까지 쭉 올라왔습니다. 2,133. 다시 1차 지지선 또 뚫고 올라가나 싶었는데 그대로 맞고 내려오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환율부터 해서 상황은 우호적인데 수급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못하죠.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팝니다. 1,120억 원 외국인 오늘도 팔고 있고요. 개인도 641억 원 팝니다. 기관만 사는데 기관이 1,681억 원 순매수, 금융투자가 918억 원, 연기금이 무려 1,344억 원이나 순매수해줍니다. 그리고 팔던 투신도 2억 원 매수로 현재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하락합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1.52% 좋은 흐름 가져가고요. 현대차 역시 2,000원 정도 올라옵니다. 오늘 운송장비, 전기전자업종이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들 보여집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셀트리온 조정 나오고요.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봅니다.
LG화학 보합이고 보합까지 그래도 올라왔네요. 나머지 종목 모두 올라갑니다.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네 종목 모두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낙폭이 큽니다. 717.91. 코스닥 지금 동시호가에서는 0.8% 지금 하락까지 잡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723부터 717까지 거의 뭐 브레이크 없이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1236억 원. 금융투자와 연계금은 매수하고 투신도 153억 원 매도. 기관도 전체적으로 지금 매도 잡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686억 원이나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장에서 개인이 매수 물량을 더 늘려갔는데 오늘 하루만 개인 매수 물량이 무려 1236억 원까지 쌓여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이 점차 좀 꼬여가고 있는 모습도 코스닥 시장에서 포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1위부터 5위 가운데 올라가는 종목은 단 한 종목 헬릭스미스입니다. 1200원 상승합니다. 19만 3000원대에서 움직이고요. 나머지 종목 모두 빠지는데 셀트론 헬스케어, 신라젠, 펄어빅스 빠집니다. 그리고 CJ&M이 무려 3.9%, 17만원이 현재 붕괴가 된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만 올라갑니다. 나머지 종목 모두 빠져내려가고 있고요. 그동안 잘 버티던 보톡스 관련 메디톡스와 슈젤 역시 오늘은 비슷하게 빠지네요. 1.77, 1.7% 나란히 빠져내려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셀트리온 3인방 모두 조정받는다라는 걸 또 보여줍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빠지는데 7만원 회복이 현재 안 되면서 장 마감되는 모습입니다. 월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아, 역시나 뭐 오늘 시장도 쉽지가 않았고요. 윗꼬리 단 종목이 많다라고 사실 이가람 위원이 방송 중간중간에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개인분들이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좀 어려웠던 예. 시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상승세가 나타나는 종목들을 따라잡으신 분들은 아,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많은 고민을 좀 가지고 계시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코스닥 쪽이 좀 수급이 상당히 안 좋아지면서 코스닥의 하락세가 더 커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뭐 반면에 코스피는 굉장히 또 잘 지켜지고 있는 부분으로 봐서 아직은 관망세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G20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수급은 아직은 들어오기 힘들었다라고도 보여지고 또 한 가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저번 주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이 발표가 나타난 뒤에 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우리나라로서는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에 좀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그 다음에 방향성을 한 번 더 잡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G20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박스 장세가 지수는 나타날 것 같고 종목들은 오늘들처럼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나타났던 종목들도 다시 한번 더 차익 매물이 나타나는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의 시장이 이번 주에 지속적으로 연출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남북 경영주가 올라가면서 다른 테마주가 이제 수급이 빠지는 수급이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 체크를 좀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고 만약에 이런 체크를 하기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개인분들이거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번 주는 포트를 많이 비워놓고 좀 관망세로 일관하는 게 오히려 더 수익을 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좀 언지를 해주셨고요. 박 의원님도 뭐 좋은 말씀 안 하실 것 같은데. 뭐 일단은 26일 날까지는 우리 증시가 뭐 크게 움직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심리적으로도요. 합니다. 네, 이슈는 일단 27일부터 있습니다. 27일 날 일단 미국 GDP 발표부터 시작을 해서 보조주택 판매 그리고 28일 날 G20 정상회의까지 지속적으로 이슈가 그때 이후로 나오기 때문에 26일 날까지는 특정한 강력한 흐름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현재 수급력으로 좀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포지션을 보면 지금 조정력으로 좀 쏠려 있어요. 개인만 콜옵션 선물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일 시장도 우리 시장을 좀 강력하게 끌어올리기에는 메이저들이 포지션을 좀 잡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일단 시초까지 내일 시초 오전 증시까지는 좀 조정력으로 보시되 내일 수급이 돌아서는지 돌아서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내일도 만약에 수급이 돌아서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조정력으로 보고 수요일까지 또 리스크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국면으로 갈 수 있으니 꼭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상 보면은 2134라인이 저항 라인이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었고 그리고 저항 라인 거의 찍었으니 수급이 좀 이제 다시금 돌아설 수 있고 리스크 대응도 일정 부분 신경 써야 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역시나 지금 지속적으로 코스피 2134라인을 터치를 하면서 쉽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727선 밑으로 다시 또 되밀리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애매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거의 뭐 개별 수급 장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분들이 개별주 위주로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일 조금 이게 OLED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 섹터에서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 그쪽 섹터가 조금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서 대북 관련 이슈를 조금 다룰 예정이니까 또 이 대북 관련 주들이 단기적으로 좀 반짝반짝 틀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는데 예전에 이미 이제 대북 관련 주들은 2017년, 18년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시세는 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끊어내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웬만하면 매수가 대비 밀린다면 그냥 버리시고 물려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요 정도까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도 참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을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샘플러스의 이가람, 박정식 전문위원 두 분과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는 0.03% 그래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2126.33포인트에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0.68% 빠졌습니다. 717.72포인트에 거래 마감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7원 50전 내려가면서 1156원 50전까지 밀리며 마감이 됐습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이번 주는 상반기가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한 주죠. 이번 주가
상당한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G20 정상회담이 남아있죠. 이 G20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면 기관들만 매수를 하네요. 네, 기관들만 1600억을 샀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기금이 사다 말았는데 오늘은 1140억을 살고 또 금융투자업자가 1000억을 사면서 시장을 이끌어주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의 피크포인트는 원달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달러가 1160원, 아마 제가 요 언저리에서는 지지력을 좀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더 내려가게 되면 경상수지 적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1156원, 그러니까 60원을 회복하다가 마른 상황이죠. 자, 그러나 올라오고 있는 20주선과의 지지력, 또 기준선 수평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좀 제한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는 상태에서 추가로 적자가 나게 되면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은 생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바르게 빨리 올라가게 되면은 경상수지가 돌아서더라도 추세적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죠. 자,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원달러가 내려가도 올라가든 우리나라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데요. 다만 경상수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 적자가 나오면 시장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가 추가로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1160원에서 1180원의 레인지를 유지해야 될 것 같다. 자, 문제는 혹시라도 중국 무역 협상에서 문제가 돼서 원달러가 1200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시장의 변동성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미국 시장이 무역협상 재개에 대해서 지난주에 언급이 있었죠. 그래서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을 재개해라 라고 하면서 G20 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문제는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일 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런 변화를 추구하는 이유는 뭘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즘 기사를 보면요, 약간 변화가 생겼어요. 얼마 전까지는만 해도 무협상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뉴스가 뭔가 될 것만 같이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 나왔던 뉴스와는 뭔가 좀 다른 느낌이다. 혹시라도 협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왜 생겼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재선에서 성공을 했을 때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뭔가 과시적 성과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 전략적 협상 가능성도 제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시장은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뉴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자리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 아닐까라는 부분이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장이 올랐죠. 올랐을 때 차트 모습을 제가 한번 이렇게 봤는데요. 이 선은 제가 아마 지난번에 그어놓은 선입니다. 자, 그어놓은 선 윗부분 정확하게 윗골이 맞고요. 밀렸죠?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맞고 밀렸습니다. 자, 그 얘기는 이 자리가 상당히 좀 저항을 가져오는 자리고요. 일봉으로 보면 되게 밋밋한 모습일 수 있지만 월봉으로 보면 쓰리봉이 내지 헤드 앤 숄더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월봉이 장대양봉이 됐는데 양쪽에 이 고점을 주시면 8개가 똑같이 맞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가 월봉 완성형이니까 혹시라도 윗꼬리가 생기는 상황이 적어도 절반 정도까지 나오는 모습이 나온다면 일단 시장을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특히 금리 인하가 정말 되든지 아니면은 무협상이 됐을 때 주가가 이 윗부분 좀 더 넓게 보면요, 이 윗부분을 만약 치고 가는 모습이 나와야만이 진짜 상승일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윗부분까지 올라올 때까지만큼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은 확인 매매가 필요한 시점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매매를 잘못하면 완전히 물려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G20 정상회담이 이번 주 28일, 29일에 있죠. 그러니까 시장은 한 27일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시장에서 벌써 소식이 흘러나왔을 경우에는 수목 정도부터 움직일 수 있는 소지가 있겠죠. 어쨌든 수요일까지는 시장이 지켜보는 자리가 될 것 같고 목금 정도에서의 변화가
정말 강하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방으로 강해질지 위로 강해질지 여기에 따라서 G20 정상회담에 대한 소식을 일부 유추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국은행에서요 3분기 금리나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서 살살 흘러나오고 있어요. 거기에는 금리 역전폭 최대치인데요. 아, 저게 이제 미국 금리가 아니고 우리나라 금리입니다. 우리나라의 3년물과 현재 단기 금리니까 현재 단기 금리 1.75고요. 그 다음에 3년물은 1.42입니다. 그래서 약 0.33 정도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2013년도 12월 그때 0.3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죠. 자, 그렇다면 이 금리 역전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인하할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단기물과 장기물 금리가 굉장히 벌어졌어요. 근데도 금리 인하 아직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 때 금리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확실히 해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경상수지가 정말 강해져서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3분기까지 나온다면 이것 또한 시장이 만만치 않을 거다. 어쨌든 3분기라는 것은 7, 8, 9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3개월 안에 시장의 방향성은 결정될 거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7월 달이면 확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8일, 29일 날 G20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거에 따른 금리나 미국에서죠. 자, 그 모습이 나오는 걸 확인한다면 결국 3분기는 3분기이지만 3분기 초에 하반기 시장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일장과 이번 주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번 주장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아마 일목균형표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캔들이 음운 안에서의 안착 모습을 확인해라 라는 말인데 진짜 중요한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특히 이번 주 G20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서 밀려버리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되죠. 다만 5주선과 캔들과 이평선이 약간 벌어져 있어요. 이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이더라도 바로 올라오는지 못 올라오는지 거기에 따른 싸움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시장이 이 음운 안에서 안착을 하지 못한다면 일단 상승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지점은요. 2118포인트입니다. 근데 일봉으로 한번 가보면 지금 자리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갭 뜨고 아일랜드 갭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이게 아일랜드 갭이 될지 안 될지는 봐야겠죠. 아일랜드 갭이면 다시 다 내려오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에 200일선하고요. 60일선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돌파할 때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재료를 기다리는 시장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재료가 만약에 기다린다면 그 재료가 뭘까요? 금리 날까요? 아닙니다. G20 정상회담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아일랜드 갭이라면 결국은 주가는 밀립니다. 아니라 그런다면 얼마 전에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겠죠. 지금은 기로에 있다. 시장은 뉴스를 기다린다. 그렇다면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돌파하는 거 보고 매매해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힘든 장이지만 그래도 기회가 올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시장이 실망을 한다면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